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배 평창 군정 방송입니다. 평창 멜론 메로니가 본격 출하됐습니다. 메로니는 멜론 특유의 은은한 머스크 맛과 향, 당도가 뛰어나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은데요.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당도가 예년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요즘, 달고 시원한 평창 멜론 드시면서 더위를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해피7배 평창 군정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평창군 진부면에는 주말마다 이색적인 주말 장터가 열립니다. 지난달 문을 연 진부 주말시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지역 상인들이 직접 나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시장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정겨움이 가득한 진부 주말시장의 모습을 강소라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진부면 상인들이 진부만의 특색 있는 주말 장터를 운영합니다. 7월 18일, 진부 사람들이 진부 농산물로 만드는 진짜 진부 장터라는 주제로 개장식을 개최했는데요. 진부면 내 26개 업체가 참여해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먹거리 장터를 여는 등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나는 물품, 생산되는 물품을 가지고 가공하고 뭐 해서 지역 주민들이 외부 손님들에게 바로 직거래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이 그 이중 상인들을 안 걸치고 하다 보니까 소득 창출에도 좀 도움이 되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진부 주말장터에 들어서면 흥겨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주민들의 재능 기부로 공연을 펼치며 손님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주말장터 운영진은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 가운데에는 떡매치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에서 흔히 볼수 없는 광경에 아이들의 시선이 머무는데요. 직접 떡매치기 체험을 하고 쫀득한 찰떡을 맛보며 시골 장터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좀 무거운 걸 어떻게 들고 쳤는지 신기해요. 그리고 재밌어요. 시장 구경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바로 먹거리 장터입니다. 품질 좋은 진부의 농산물로 상인들이 직접 만든 음식을 맛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풍경에 상인도 손님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기 오니까 가족적인 분위기고 시골 냄새가 물씬 나고 여기서 먹는 음식이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아주 넉넉하고 진부의 냄새가 물씬 나는 게참 좋습니다. 다시 오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은 좀 미흡하게 되지만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2018 동계 올림픽을 계획으로 해서 여러 나라 세계 속으로 파고드는 시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 주말마다 열리는 진부 주말장터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평창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관광 상품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진부 사람들이 진부 농산물로 만드는 진짜 진부 장터. 이곳에 오시면 품질 좋은 평창의 농특산물은 물론이고 포근한 시골 장터의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 가족과 함께 진부 장터로의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떨까요?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평창군이 각종 스포츠팀 사이에서 하계 전지훈련지로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구청, 대구체대 등 4개 팀 50여 명의 레슬링 선수가 평창국민체육센터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일부터는 여자 레슬링 국가대표팀 등 20여 개팀 300여 명의 전지훈련팀이 평창을 찾아 금메달을 향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평창읍 종부리에 위치한 평창국민체육센터는 레슬링 전용 훈련장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장, 샤워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갖춰 국가대표팀은 물론 각종 실업팀 소속 레슬링 선수들에게 최적의 여름철 전지훈련 장소로 손꼽힙니다. 평창읍 이외에도 여름철 평균 기온이 19도에 불과한 대관령면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35개 팀, 240여 명의 육상 스키팀 선수가 대관령 고원 전지훈련장과 대관령 트레이닝 센터 등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지난 3월에 출범한 평창FC 효과로 7월 중에만 7개 팀의 축구 선수들이 평창 종합운동장과 진부체육공원에서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평창군이 지역 내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희망택시의 주민 이용률이 높아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희망택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14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지난 2월부터 원길 1리, 봉산리, 감평 1리, 탑동리, 유천 3리, 뇌운리를 대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방법은 이용 주민이 가까운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 사무실로 전화하면 집 앞으로 택시가 가서 태우고 지정된 장소에 하차하는 방식으로 이용 주민은 대중교통 요금인 1,200원과 택시 콜비 1,000원 등 2,200원을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평창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택시는 해당 지역에 지정된 구간을 운행해 평창군이 올해 책정한 예산 9천만 원 가운데 3천여만 원을 사용해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추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군은 이달 중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봉평면 평촌 1, 2와 1위에서 희망택시를 추가로 운영하는 등 대상 지역을 조사해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전 99구비의 험준한 고개를 넘던 이용객의 휴식처이자 현재는 고원 관광의 중심지가 된 옛 대관령 휴게소가 새 단장을 끝냈습니다. 평창군은 올해 2억 원을 들여 옛 대관령 휴게소의 누수 보수 공사를 비롯해 붕괴 위험이 높았던 기존 캐노피를 철거하고 현대식 시설로 재설치했습니다. 또 휴게소 남녀 화장실을 보수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분위기에서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은 1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합성 목재 데크 공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관령 정상 해발 832m에 위치한 옛 대관령 휴게소는 인근 등산 명소 선자령과 능경봉, 제왕산, 대관령 양떼목장과 하늘목장,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연간 6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평창문화원이 평창군 지명지를 발간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평창문화원과 강릉원주대학교가 협력해 만든 본 지명지는 30여 명의 조사위원을 구성해 2014년 조사를 시작으로 올해 편집, 교정, 감수 과정을 거쳐 지난달 23일 최종 발간한 것으로 지역의 작은 땅 이름까지 세부적으로 다뤘습니다. 특히 평창군 8개 읍면의 고유 지명 역사와 유래 등을 기술하는 등 570쪽의 단행본으로 엮어 후대의 교육 자료와 홍보 자료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입니다. 또한 평창의 역사와 문화를 고증과 자료화로 집대성해 군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역사 문화를 통한 지명과 전설, 향토사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해 정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욱한 평창문화원장은 짧은 기간 조사에서 출판까지 미비한 부분도 있겠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이번 지명지를 바탕으로 향토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조사하고 발굴해 보완하는 등 보다 정확한 증보판도 발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 JS 드림컵 동아시아 유소년 축구대회가 지난 8일 평창종합운동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지성이 이사장으로 있는 JS 파운데이션이 주최하고 넥슨과 평창군이 후원하는 이번 대회에는 중국 선전 LY, 룡정시 체육학교, 일본 나기사 FC, 태국 OAG 아카데미 등 해외 4개 팀이 참가했으며 국내 팀으로는 JS 드림 페스티벌 상위 8개 팀과 지역 안배를 통해 초청된 8개 팀 등 총 참가팀은 작년보다 4팀 늘어난 20팀입니다. 대회 기간에는 선수단 환영 만찬이 진행됐으며 전통 음식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아시아 유소년들에게 한국 전통문화 체험을 통한 교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의아지 바람마을이 여름 피서철을 맞아 바람개비 테마마을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바람을 테마로 바람개비길, 바람개비 포토존 등을 설치해 관광객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는데요.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바람이 부는 그곳, 의아지 바람마을에 강소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해발 800m 대관령 최정상부에 자리한 의아지 바람마을. 이곳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때문에 매년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의아지라는 마을은 그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산다. 그래서 의아지라는 마을을 쓰고 있고요. 그 바람마을이라는 어떤 그런 명칭을 같이 쓰는데 바람마을은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그 풍력 발전기도 많고 바람이 진짜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의아지 바람마을. 예, 원래는 의아지라는 마을만 썼었어요. 근데 이제 그 체험 테마 마을이 되면서 좀 마을을 특징을 살리자. 그래서 바람마을이라는 마을 명칭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의아지 바람마을은 지난 5월부터 마을 노인회와 주민들의 참여로 바람개비 500여 개를 손수 제작했습니다. 마을 이름인 바람을 테마로 해 마을 입구에는 바람개비길, 체험장에는 바람개비 포토존 등 보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찾아오시는 손님들의 시각적으로 아 여기가 바람마을이구나 하고 이제 인식을 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모여갖고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가지고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의아지 바람마을에는 색다른 즐길거리도 가득합니다. 양 먹이조개 체험, ATV 체험을 비롯해 치즈와 피자, 아이스크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치즈를 좋아했는데 사 먹을 땐 이렇게 신기하고 재밌는지 몰랐는데 이렇게 만드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보통 바람마을 오면 치즈랑 뭐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서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하고 설명도 잘해주셔서 와보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곳 의아지 바람마을은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관광 명소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내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져 지난해 행정자치부 선정 최우수 정보화 마을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많이 오는 마을 그 특색을 살려가지고 좀 계절별 어떤 차별화된 그런 테마 그리고 또 지연 이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그러한 체험 프로그램 이런 걸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가지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체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마을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아지 바람마을은 향후 바람개비 산책길과 바람개비 정원 등을 추가 조성해 더욱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하늘 아래 첫 마을 대관령 의아지 바람마을. 이곳에 오시면 대관령의 시원한 정취와 어우러진 바람개비 테마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를 바라보며 동심과 추억을 모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해피700 강소라입니다. 전국 최고의 명품 멜론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평창 멜론 메로니가 지난 6일부터 본격 출하됐습니다. 평창군은 명예 민원 상담관제의 계속 운영을 위해 지난 4일 군수 집무실에서 제2회 명예 민원 상담관 위촉식을 가졌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명예 민원 상담관은 퇴직 공무원 5명으로 매주 2일 순번제로 근무하게 되며 평창군청 종합민원과에서 민원 안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산촌 지역의 맛과 영양을 최대한 살려 2018년 올림픽 손님들에게 선보일 향토 대표 음식 개발에 본격 나섰습니다. 평창경찰서는 이달의 으뜸 경찰관으로 생활교통안전과 교통사고조사계 이정원 경사를 선정했습니다. 해피700 평창군정방송 이번 주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